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산에 위치한 이 석상은 리우데자네이루를 대표하는 아니 이제는 브라질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오죽하면 국내 언론 매체나 방송에서마저도 정식 명칭인 구세주 그리스도상이라는 이름보다 브라질 예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부를 정도이죠. 브라질을 대표하는 만큼 당연히 그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옆으로 쭉 펴고 있는 양팔의 너비만 28m에 이른다고 하죠. 이러한 인지도와 크기 덕분인지 세계 최대의 예수상이라는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는데 사실 현재 세계 최대의 예수상은 폴란드에 위치한 그리스도 왕이라는 예수상이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예수상의 높이는 38m였던 반면 폴란드 예수상의 높이는 51m로 크기 면에서 브라질 예수상을 가뿐히 압도하고 있죠. 브라질 예수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는 브라질 가톨릭 신자들의 모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브라질 국민 70% 이상이 가톨릭을 믿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모금이 가능했던 것이죠. 심지어 브라질 예수상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유지 보수비용 하나 약 17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도 모두 정부의 지원이나 브라질 기업들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브라질 예수상이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즉 너무 최근에 지어진 데다 건축 양식이 특별히 독특한 곳도 아니면서 왜 선정되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었던 다른 건축물들을 보면 5세기에 지어졌다는 치첸이트사부터 콜로세움, 만리장성, 타지마할 등등 건립 용도가 상당히 오래되었던 건축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브라질 예수상이 낄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이유를 들여다보니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인터넷 투표로 선정되는 점을 악용한 브라질 기업체들이 구세주 그리스도상에 투표하자라는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벌여 브라질 국민들을 독려했고 그 결과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투표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예수상 아래에는 50명에서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대표 랜드마크인 만큼 브라질이 수모를 당하면 항상 이 예수상이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일례로 2014년에 치러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1대7로 브라질이 참패를 하자 한 해외 네티즌이 예수상을 로켓으로 희화하여 패러디하기도 했죠. 해당 사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이 내포한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브라질 축구팀을 굽어살피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브라질 예수상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고 도망가 리우 당국을 곤혹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낙서를 다 지우는 데에만 약 6개월의 시간이 소모되었다고 하죠. 또한 브라질 예수상에 번개가 여러 번 내리치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